Times. 예,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퍼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불세출의 기타리스트요. 예. 게리 무어와 생각이 나는 네. 그런 기타죠. 네, 푸르시한테 생각나면 안 되십니다. 네. 네. 이게 뭐 딱 생각나는 기타들이 있죠. 네. 그 뭐 이제 에릭 크랩튼 생각하면 57 뭐 블랙키 생각나듯이 네. 이제 61 피에스타 레드 하면은 그냥 뭐 게리 무어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기타고, 게리 무어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네. 아직도 이렇게 61인데 피에스타 레드 색상 나오면 사람들이 밑에 댓글로 게리 무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죠. 네. 네. 게리 무어가 가장 많이 연상이 되는 오늘 6일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갖고 나왔고요. 색상은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여기 있네요. 네, 그 색상이 하나 더 있죠. 지금 57 한 다음에 62를 기대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이번에는 61로 이렇게 네. 좀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쪽에 61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슬라브. 네, 슬라브로 이렇게 돼 있죠. 밑에는 평판 위에만 이렇게 로즈우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62로 가면서 이제 이런 스펙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캡이 됩니다. 지금 슬라브고요. 자, 이렇게 지금 62를 보고 계시고, 지난 시간에 57을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아, 너무 반갑다 네. 너무 반갑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61도 과연 우리의 그런 예전의 전통문화 보건사업 57 62와 같은 네. 그런 또 어떤 향수를 가득 자극하는 그런 톤을 들려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고 게리 무어가 생각나신다는 분은 진짜 게리 무어 팬입니다. 네, 그냥 북아일랜드, 뭘 봐도 게리 무어가 네. 생각나는 거야. 북아일랜드 공연할 때 요 색깔을 치셨어요. 아, 네. 그렇군요. 막판에 이제 북아일랜드에서 공연을 하려 그러니까 그 IRA들이 막 그 폭동 나고 데모 나 가지고 공연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도 나 해야 되겠다 해 갖고 그 구교 성당에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요거를 이렇게 요 색깔을 칩니다. 아우, 아, 굉장히 이게, 성스러운 기타네요. 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게리 무어의 색깔과 연관이 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것까지 보고 게리 무어가 생각나면 진짜 진성팬이네요. 진성팬. 자, 저희가 아메리칸 빈티지 2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설명 보고 오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아메리칸 빈티지 2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만 드렸다면, 이제는 새롭게 이제 출시된 기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펜더 사이트에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게리 무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빈티지 2 라인업이 이번에 16개가 새로 출시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되는 대로 베이스도 베타면서 보여드릴 거고, 저희도 오늘 하는 거 말고도 추가로 계속해서 리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도 또 성채씨 막 날뛰는 거 아니야? 뭐 좋다, 갖고 싶어서 또 난리가 나겠죠. 또 예, 뭐 차를 판대는 네. 뭐 어떤 그런 게 많아. 많아요. 좀 자기만 좀 지그시 알고 있지. 예, 그냥 뭐 여기 뭐, 여기서 막 예, 너무 좋다. 도움에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승차인데 또 승차 욕을. 자, 저희가 지금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그 16가지를 판매량 순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판매량 순으로 이렇게 한번 딱 줄을 세워봤는데 57이죠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57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프리시즌. 아, 프리시즌. 베이스는 네. 많이 팔리죠. 승채 씨가 빨리 오셔야 돼요. 60 프리시즌이 지금 판매 1위고요. 1위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57 스트레시. 당연히 뭐 여러분들의 예상과도 같이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역시 57이고요. 그다음이 약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조작이 좀 있지 않는가. 약간 이거는 사이트 상에서 이게 네, 약간 조작이...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밀어주기를 한다. 3등이 지금 재즈마스터 66이거든요. 에라이 사람들아.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약간 마케팅 아니야? 아니 66 재즈마스터를 지대로 복원했으면 되게 이쁘거든요. 네, 예뻐요. 예쁘긴 한데 그래서, 근데 이게 좀... 과연 판매량 3이라고? 아닐 것 같은데. 가격 비슷하죠? 네, 가격은 뭐 거기서 더 비싸죠. 네. 그리고 이제 4위가 5일 텔레.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1, 2, 4는 이해가 가. 네. 근데 3이 좀 오바고. 네. 그리고 이제 5위가 레프트핸디드 6일 스트랩. 그리고 5위, 그다음에 6위가 54 프리시전 네. 베이스. 54 프리시전 진짜 좋겠다. 그다음이 66 재즈 베이스. 아하. 그다음에 73 스트랩. 네. 그리고 72 텔레 신라인, 63 텔레. 그리고 75 텔레 디럭스. 어허. 그리고 66 재즈 베이스 레프트 핸드. 이런 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맞는 것 같기도 근데 하고. 근데 3위 재즈 마스터가 약간 좀 무조건, 마음에 걸리는 네. 네, 그런 지금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시된 기타들은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선생님 오늘 게리 무어에 대한 또 재밌는 뒷얘기를 피에스타 레드 얼킨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리 무어가 그 같은 동시대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밴드를 전전했습니다. 자기 밴드도 물론 하고요. 스키드로우라는 밴드를 만들었는데, 스키드로우라는 또 유명한 밴드가 따로 네. 있죠. 또. 뭐 스키드로우부터 시작해갖고 34 Hours에서 뭐 콜로세움 1, 콜로세움 2에 있었고, 그러다가 그렉 레이크 밴드에 들어갑니다. 에머슨 네. 레이크 앤 파머가 해체를 하고
그렉 레이크가 혼자 나와가고 기타리스트를 구해서 네. 쓰는데 그렉 레이크가 이걸 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네. 게리 무어를 야, 너 쳐라. 그래서 너가 더 잘 친다. 그러고서 줬는데 받자마자 후렛을 새로 받고 리프렛을 한 다음에 그때 게리 무어가 가장 유명했던 기타가 이제 G-Force에서 치던 그 호랑이 가죽 붙인 네네. 샤벨이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게리 무어가 이걸 좀 험하게 다루니까 기타를 플로이드 로즈가 틀려지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를 몇 개씩 준비해 갖고 갔대요. 그 호랑이 가죽 한 네 대씩 준비해 갔다. 다 필요 없다. 팬더로 하자. 아. 줄이라도 이건 맞출 수가 있지 않냐 해갖고 네. 그걸 이걸 메인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샤벨 다 버리고 호랑이 버리고. 네. 그랬다 이거 하다가 여기에 매료됐나 봐요. 뭐 이런 색깔도 샀고 한 열몇 대를 이렇게 집에다가 촥 이렇게 해놓고 했더라고요. 이것도 많고요. 이것도 비슷한 색이 있는데 요 써먼 핑크 이게 피에스타 레드라보다 약간 좀 파란색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핑크라고 계열을, 보통 네. 얘기를 하죠. 연어 네. 핑크라고 그러죠. 써먼 네네. 핑크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진짜 마르고 달초록 썼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것도 지겨웠는지 이제 깁슨 주니어를 꺼내서 쓰죠. 아, 네. 네. 그러다가 또 아, 이거 서스틴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리앰프를 400와트짜리 큰 걸 쓰면서 레스포를 많이 쓰게 됐죠. 서스틴이 필요하구나. 이게 좀 짧잖아요. 네, 그렇죠. 짧으니까. 네. 네. 그래서 게리 무어 얘기를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박 3일 정도 필요하니까 네.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피에스타 레드 색상이 게리 무어에게 간 것은 게리 무어 본인의 의지는 네. 아니었고 시작은 아니었으나 게리 무어가 잘 받아서 거의 뭐 자기 걸로 체화를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옛날 그 80년대 그렉 레이크 밴드 사진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렉 레이크가 이거 들고 있는 사진도 그렇군요. 있어요. 네. 게리 무어 옆에 깁슨 같은 거 들고 이러고 아, 그렇군요. 약간 네. 싸구려 기타 네. 이런 거 들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일은 피에스타 레드, 로즈우드 지판, 네. 그리고 쓰리 컬러 선버스트. 쓰리 톤 선버스트 네. 멋있겠죠. 그리고 올림픽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다 로즈우드겠죠? 네, 전부 다 로즈우드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6일 스트랫 지금 365만 9천원으로 57 스트랫하고 57 스트랫 L도 하고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애쉬 옵션이 없고 L도만 있습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45kg고요. 두께가 이제 조금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제 44 플러스 1이면 얘는 핏가드도 조금 더 두껍고 바디도 좀 더 두꺼워서 44.5 플러스 1.5 이 정도 됩니다. 아, 45 플러스 1로 볼게요. 네. 12프렛 뒷둘레는 77이고요. 네. 이게 V 쉐입이 아니다 보니까 네, 또 좀 그게 살짝. 뭔가 느낌은 되게 두꺼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뒷둘레는 오히려 57이 78로 더 많이 나오고요. 네. 얘는 77입니다. 바디 엘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원피스 메이플 렉에 6일 C쉐입 렉이고요. 네. 원래는 thick C쉐입 렉이었죠. 그렇죠. 네,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펜더 디럭스 그리고 너트는 본너 너트 너비 42mm입니다. 네. 지판은 슬라브 로즈우드. 네. 지판 곡률 반지름은 9.5 241mm에서 7.25 184mm로 7.25 is back입니다.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톨프렛이고요. 퓨어 빈티지 6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때는 65 그레이 버텀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맞았어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지 때는 10년 단위로 묶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대표를 하나 그냥 골라서 쓰는 건데 지금 이 빈티지 2 같은 경우에는 57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해당 연도를 더더욱 해당 연도답게 만드는 퓨어 빈티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퓨어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 브릿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유기 소리 같아요.
좋다. 잘 만들었다 이거. 네. 정말 반가운 소리. 마샬은 좀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색깔만 다른 거죠. 네. 진짜 색깔 옵션만 달고 참 좋으네요. 네. 기타 잘 만들었네요. 이것도 역시나 향수를 자극하는 60년대 느낌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예, 듀얼리스트. 소리가 꼭 그거 같죠? 그 앰프 안 쓰고 라인 녹음하는 소리. 네. 그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하도 그 바디가 없어갖고 네네네. 막 소리가 삭었어. 삭은 소리.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57이 그 비닐 그 삭은 비닐 쭉쭉 찢어지는 거면은 얘는 비슷한 비닐인데 네. 비닐이 두 겹이야. 아 예. 아 그렇죠. 그냥 레이어가 조금 더 느껴지는 조금 더 정도. 네. 그리고 너무 이게 이 서스틴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 방금 전에 이야 이거는 정말 제대로 재현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야 이거 제초. 아우 좋다. 게리모 같네. 자 그러면 마샬 게인. 야 마샬 게인. 그 옛날 잘 쳤었는데 다 까먹었네요. 뭐 이런 거 있죠 말. 야, 리뷰할 때마다 한 번씩 연습하시는. 스무 살 때 이거보다 네 배 빠르게 쳤었는데. 안 해. 좋다. 마샬 게인 좋네요. 좋습니다. 아, 정말
코러스를 넣어서 메이킹. 예. 비니로 두 겹인데 어우 되게 얇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6, 1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제가 이거 그 학생 때 캔디 애플레드 이 로즈우드 있었거든요. 네. 아, 게리 무어 생각도 나지만 제 생각도 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6, 1이나 6, 2나 그 어쨌든 60년대 우리가 그 감성을 가져가기에 뭔가 약간 62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동안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왠지 62가 더 정통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지만 그렇죠. 이미지상으로는 그런데 61도 그에 네. 못지않게 굉장히 큰 레거시를 가지고 있는 네, 그렇죠. 연도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 슬라브의 감성, 예, 게리 무어의 감성. 로즈우드가 많다는 거는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조금은 더 살짝 더 원형에 가까운 예. 60년대 스타일이 아닌가. 그래서 6.1과 6.2의 중간적인 매력. 전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좋네요. 6.1과 2분의 1. 네. 61.5예요. 네. 네. 좋네요. 6.2의 그리움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입니다. 네, 지난 시간과 항목까지 다 동일해요. 82 동점이 나왔습니다. 뭐 따르게 줄 수도 없고 네 주기도 좀 뭐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데 세계관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은 아마 점수도 달라질 것으로 네, 예상이 네. 됩니다. 73 스트레치인데 일단 가격도 더 비싸죠. 아 그렇죠. 394만원 오. 네, 이것도 역시나 퓨어 빈티지 73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뭐 되네요. 일단 전 뷸렛 튀어나온 걸 더 네, 좋아하니까 일단 라지헤드의 뷸렛부터 네. 이게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네. 그냥 이런 느낌. 이 70년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50년대를 그 50년대 초반 이런 뭐 오이텔레 좋아한다, 오일 노케 좋아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이러는데 난 73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이 더 위험해. 네, 위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 네. 그 팬더병은 더 위험한 네, 더 거예요. 위험한 거. 라지에드 블랙범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타도 팬더지만 집에 마사램프 있을 것 같아요. 한 서너 대. 네. 저런 그 약간 다른 뭐 사운드 픽업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네, 막 헤드 크기, 뭐 헤드가 크기. 리버스냐, 예, 뭐, 블랫이 있냐, 예. 뭐 이 스파게티 로고냐, 뭐 이런 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네. 답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네. 네, 다음 시간 집착하기 좋은 기타 73 스트랙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